알죠. 아, 추억의 하두리. 싸이월드. 그 감성. 감성. 이 감성을 팔아가지고 싸이월드 코인이 나왔었죠. 난 가끔 눈물이 난다. 양파 먹었거든. 그렇지. 눈물 뚝뚝.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막글 썼죠. 그 싸이월드 코인이 잠시 핫했었죠? 그쵸. 핫해가지고 실제로 그 집안채 넣는다고 한 8억씩 구매하시고. 아, 집 팔아서 나는 사이클로 샀다라고 뉴스가 있었던 거예요. 그 잔고예요. 집 팔아서 8억 나왔는데 그 8억을 싸이월드 박으셨죠. 이분이 어떻게 됐냐?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이분이 홀딩을 했다면 이렇게 됐습니다. 반지하러 가셨네. 그 반지하도 못 갑니다. 보증금도 못 내. 마이너스 99%. 싸이월드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92% 났습니다. 하루 만에 마이너스 92%니까 총으로 합치면 마이너스 99.8인가 9인가. 야, 월세 집도 못 가시겠네. 집 네. 팔아가지고 월세 살이 그 이분 이것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얘기했잖아. 당신 월세 살 거다. 이거 한달 월세도 못 내요. 관리도 못 내. 얘기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셨네요. 이렇게 네. 하면 안 돼. 그렇죠. 집이 그대로 날아갔습니다. 여러분들. 어제 싸이월드가 상폐당했습니다. 얘네들이 법정 싸움을 져가지고 네네. 실제로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권리, 코인 만드는 그런 운영 관련 권리를 다 뺏겼었죠. 네네. 그런 법적인 걸다 지다 보니까 상장 폐지를 당했는데 상장 폐지가 되는 어제 하루 동안 마이너스 92%가 났습니다. 야, 5년 동안 쟤는 2,300만 원치 사먹었대, 배민에서. 이 지금이야님 2,300만 원 썼다고? 나도 사줘. 많이 썼네, 많이 드셨네. 나도 사줘. 엄마가 밥안 해줘? 엄마가 밥안 해줘? 아니죠. 많이 사 먹었어. 아, 엄마랑 같이 먹었을 수도 있지. 그렇지. 엄마를 사준 걸 수도 있고. 그럴 수 있어요. 엄마가 집밥 안 해줘? 엄마가 집밥 안 해줘?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 있지. 네, 알겠습니다. 하여튼 이래서 싸이월드 코인이 이제 골로 갔습니다. 네네. 고점이 420원인데요. 최고가 420원인데 얼마까지 떨어졌냐? 0.1원. 물론, 와, 진짜 미쳤다. 아, 여러분 사업이 이렇습니다. 코인이 이렇게 무서워요. 한 번에 이제 휴지가 됐습니다. 야, 휴지는 쓸 때라도 있지. 이건 닦지도 못해. 그러니까. 네, 그래서 싸이월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정도면 루나2라고? 아니, 이건 예견된 상황이었잖아. 우리 옛날부터 다 얘기했었잖아요. 이 정도면 안전하게 떨어진 거야. 이렇게 떨어진 거면 안전하게 떨어진 거라고! 주봉이거든. 루나 봐, 루나. 이 루나는 가다가 이렇게 갔다고 이렇게 이거가 루나고요. 우리의 싸이클럽은 봐봐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졌잖아. 얼마나 인간적이야? 이 정도면 인간이지. 루나는 이랬다고. 인간적인 거 맞아? 네, 이게 각이 90도이냐? 각이 90도면 그대로 저등길 가는데 이렇게 뒷면으로 돼 있으면 타고 내려갈 수 있어요. 탈 수도 있습니다. 하여튼 그래서 싸이클럽 정도면 안정적으로 예견된 리스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으로는 코인마켓캡의 새로운 기능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가져왔습니다. 어떤 기능이죠? 코인마켓캡. 네네. 이거 모르면 안 돼. 왜요? 시가총액 보는 데거든. 오. 시가총액 보는 가장 간편한 사이트고 이제 코인 갔는데 이제 백서링크, 홈페이지 링크,